거실 거, 비닐하우스 거, 그냥 죽든지 말든지 다 오픈해 놓고 그냥 며칠을 지났어요, 일주일. 이번 주 내내 추운데, 묵으면 안 되겠고, 이걸 그냥 따뜻한 봄이 오면 싹 치울 생각만 하고, 그냥 밀어요. 근데 저기, 100원이야. 비닐하우스 문안 닫았네. 요거, 이제 요거 흙 준비하는데, 요게 이제 스트레프토카포스, 수태. 거기에서 뿌리 내린 거 흙에다 넣을 건데, 요렇게 화분 작아야 돼요. 화분이 요만큼. 손가락 몇 개나, 요렇게. 요렇게 작아야 돼요. 이게, 스트랩트는 새끼부터 넓은 큰 화분에 놓으면은 화분 자체 흙이 습기이기 때문에 물 흙이 젖어 있는 만큼 습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화분을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요게 배로 이파리가 이만큼 배로 화분이 안 보일 정도로 배로 크면은 그때 이제는 요 정도 요 포기가 배요 정도로 또 분갈이를 또 해주고. 이렇게 다 빼놓은 건데 이런 데다가 분갈이하고 또 크면은 조금 더큰 데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엉망이다 엉망 정말 진짜 엉망이다 이번 찌꺼기 그래도 이거 살았네 무슨 애들바이스라고 했는데 살았다 아유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엉망진창 옥살리스도 살았나 요거 다 스파이더 이거 달개비 털이 있는 거다 죽을 건 죽고 새끼 새로 나오는 건 나오고 요건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엉망진창도 귀찮아요 후쿠시아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 추운데도 호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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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호야 이렇게 여유 상황에서도 꽃 펴주는 게 이쁘고 헤헤헤 이게 노딩 바이올렛 삭소름 아유 그냥 이렇게 쟤도 알아서 살아주는 게 고맙죠 이제 바람 불어서 내려놨었는데 이런 거 달개비 요 봄에 쫙 치울 거예요 다 거둬버릴 거예요 청소해야 돼 대청소 다 저런 거 어우 저런 것만 저렇게 잘 커요 응? 다 치워버릴 거예요. 그래서 미루고 있는 폭풍전야 같이 잠잠하게 확 쳐버릴 거니까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번 주말에 이게 수술 여부가 어떤지 몰라가지고 조심조심 안 사용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하면 안 되고, 이렇게 베고니아가 봄이 올라고 하나 봐. 여기 보면은, 여기 꽃대가 올라와요. 베고니아 꽃몽어리가 올라오고, 하얀 거, 이렇게 보면은, 요것도 있고, 선셋도 있고, 꽃몽어리가 다 올라오려고, 저기도 있고, 겨우겨우 지났나 싶은데 꽃멍어리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내가 골라 나온 거는 요거 터틀. 이게 스트레프토카포스 같이 신인기야 굉장히 귀한 녀석인데 거북이 등 비슷하다고 해서 터틀 바이올렛 요 꽃송이에요. 요거에 꽃 이렇게 전번에 가을인가 겨울에 요거에서 두 개가 피더니 요거에 지금 하나가 올라왔어요. 계속 지켜보는 중이에요. 좋아 좋아 이렇게 귀한 녀석은 귀한 대접 해줘야 되는데 에이 그냥 이렇게 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드름 생겨서 곰팡이 냉기 먹어서 그래요, 습하게. 내가 물 주면서 아마 물방울을 앉았던 자리 이런 데가 이렇게 햇빛 들어오고 하니까 여드름. 여드름.
깔끔하게 하고 있지, 이렇게. 떼주긴 아깝고, 이렇게 보고 심하면 나중에 좀 잘라줘야지. 에이, 아까워. 아까워요. 이렇게 100원이야. 야, 이것도. 이것도. 이제 마클라타, 이 녀석도 곰팽이. 겨울에는 이렇게 곰팽이. 아, 마지막까지 꽃 피워주던 녀석인데. 이거는 잘라서 꽂이를 해야 되나. 이렇게 꽃이, 꽃봉오리가 올라오니까. 여기 다 100원이야. 꽃봉오리가 새순이에 올라오고, 이렇게 엉망진창. 비닐하우스 상황이 엉망진창. 겨울 지나는 게 이렇게 힘들어. 겨울 지나는 게 힘들어요, 타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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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살아있는 것만도 다행이지. 아, 올겨울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에이, 나부터 살자. 나부터 살자고. 너무 건조한데? 물 줘야 되네. 오, 아니야. 화분은 무거워요. 이게 다 베고니아가 또 이렇게 늘어지는 베고니아가 있어서, 이렇게. 조금 이쪽에다 가야 되겠다. 너무 기대가지고. 꽃이 필게 없어요. 안개꽃처럼 이 녀석 갈랑콜 꽃피냐고. 아우, 지저분해 진짜. 우리 섀도우 고양이만 나와서 도마뱀, 아까도 도마뱀 잡아가지고 가져오더라고. 절대 안 돼. 제라늄도 앙상하고, 여기 이렇게 행잉울이 해놓은 거 요거 갈랑코야 빨간 게 피기 시작하네. 엉망진창. 그러니까 더 보기 싫고 싹 치울 생각만 계획하고 있어요. 제라늄 오, 가볍다. 물 줘야 되겠네. 이게 그래도 봄이라고 요 조그만 게. 아, 천리향. 친구가 준것 같은데요. 조그만 거 모종, 이게 삽목해가지고, 꽃봉오리 생기는 것좀 봐. 아우, 천리향. 천리까지 향기가 간다고 천리향인데. 아우, 좋아, 좋아. 봄 소식. 이건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아, 이게 뭐지? 이거 함박꽃인가? 뭐, 뿌리가 심어놓은 건지 모르겠어. 모르겠음. 그래도 물 한번 줬으니까, 춥지 말라고 내려놓고. 헤헤헤. 아이고, 이렇게 해도 한 바퀴 돌면서 물을 주고 나면은 그래도 좀 나아요. 이게 좀. 아, 너무 추니까. 요즘엔 막 2도, 3도. 왜 이렇게 춥지? 낮 기온이 17도, 18도. 아, 내려가 보지도 못했어요. 오늘 내려가 보지도 못했어. 저 포도 덩굴도 잘라야 되는데. 아, 비구름. 너무 추워요. 저녁에 비 오면은 내일 너무너무 춥고. 아, 그만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 봄 오면은 그냥 지금 이거 싹다 치우려고. 싹 치울 거야. 정말 싹 치울 거야. 이거 산들이에 친구가 삽목해졌는데 뿌리 안 나오나. 이게. 이렇게. 아유, 엉망진창. 이거 클레우스부터 싹 치워가지고 저기 밭에 화단에다 갖다 다 묻을 거니까. 아, 이제는 다 치울 거야. 다싹 치워야지. 내가 참고 참는다 진짜. 아유, 못 살아 못 살아. 이제는 봄 되면은 이렇게 석양빛을 즐길 건데, 아이들 온 시간 쌀쌀해요. 요거는 비닐하우스에서 싱싱하게 지낸 것도 있고, 벌레 먹었나? 이렇게 애벌레 손 집는 거 아니야? 아, 튼튼한 것도 있지만은 죽은 것도 많이 있고,
에이, 그냥 엉망진창. 싫다 싫어. 에이, 봄 돼서 여행 갈꿈 생각하고 기운 얻어요, 기운 얻어요. 아, 오늘도 그래도 무탈하게 잘 지나갔어요. 아이, 그냥 스타트컵스 화분 분갈이 하려고 꺼내는 놨는데 하기가 싫어서 흙 섞어야 돼요. 흙을 그냥 이번에는 이게 퍼라이트 있는 거 퍼라이트에다가 이건 바이올렛 흙에다가 퍼라이트 섞어서 이렇게 하려고. 물 빠짐 좋으면 돼요. 이렇게. 내가 쭉 해서 물좀 주고, 흙을 적셔가지고 담아가지고 해야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스트레토카프스 파종할 것도 준비하고, 파종해서 이렇게 뚜껑 딱 덮어놔야 돼.